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팩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연 선임 연구원입니다. 우리 프로팩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제품이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분해가 더욱 잘 되고 우리의 일상을 잠식한 플라스틱을 대체할 생분해 플라스틱의 상용화를 위해 수년간 쉴 새 없이 노력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는 일이 허다했죠.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모험 그 자체였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생산과 폐기를 거친 생분해 플라스틱의 총 무게가 대략 수십 톤에 달했을 정도였죠. 지금보다 분해가 더 잘 되도록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연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도 했고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그냥 우리도 다른 업체들처럼 적당히 인증 기준만 맞춰서 판매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모습과 쓰레기 산을 볼 때마다 저희는 이 모험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로운 제품을 만들자는 사명감과 비전으로 뭉친 한 팀이기에 힘들더라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생분해가 주 원료인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과 대등한 제품을 만들었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환경에 피해가 없고 더 저렴하고 그리고 더 분해가 잘 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생분해 플라스틱의 가격보다 저렴해서 이건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아니냐는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사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리사이클과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분해에 대한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분리수거가 따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합성수지 플라스틱과 섞일 우려가 있어서 재활용에 방해가 된다는 거였죠. 또한 매립을 하더라도 일정 조건에서만 분해가 된다는 점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2021년 12월 환경부는 생분해 제품 인증을 폐지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 다르면 아예 분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혹은 2년 일반적인 플라스틱에 비해 분해가 빨리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분해 제품이 원활하게 분해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습도 70% 이상, 지열 온도 52도에서 60도. 하지만 이것은 인증기관에서 소재의 인증을 빨리 내기 위한 생분해 조건임을 아셔야 합니다. 3개월, 6개월이면 90% 이상 분해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프로팩은 지난 2년간 일반적인 토양의 현실적인 조건으로 분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매립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우린 제품의 두께와 소재에 따라 모두 6개월에서 12개월, 최대 2년 안에는 모두 분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프로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빠르게 분해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체적으로 퇴비와 기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단 3일이면 완벽하게 생분해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퇴비화된 퇴비들이 환경에 무해한지 국내 검증기관을 통해 검사한 결과 퇴비화에 아주 적격하다는 검증도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 프로팩은 대형 퇴비화 기기를 만들어서 프로팩과 제휴를 맺은 업체에서
사용 후 폐기된 생분해 제품들을 직접 수거하여 퇴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퇴비들은 인근 농가나 지역 커뮤니티에 무료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팩은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소재와 산업용 플라스틱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모험을 해야 하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겠지만 우린 또다시 해낼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팩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프로팩은 제로 플라스틱을 다시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제로 플라스틱의 기준 첫 번째,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실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해야 하며 폐기물이 되지 않고 환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환경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로 플라스틱의 정의이며 새로운 플라스틱 시장의 대전환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위해 프로팩이 준비한 제로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우리 프로팩은 단순히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줄이고자 제로 플라스틱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생산, 유통, 처리까지 산업 전반의 모든 과정들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진정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팩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